클리프턴과 탐 레스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라는 책에 그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식의 묘사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긍정의 말,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내면의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진답니다. 근데 사람이 비난과 비판의 말을 듣게 되면 이 구멍난 물통처럼 있지 않습니까? 속에 있던 내면의 에너지들이 빠져나간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겨울철에 따뜻한 차를 마신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흠을 잡으려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말,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듣고 사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물통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까? 윌리엄 메이어라는 중령이 6.25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당시 북한 그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미국 병사들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한 연구를. 그들이 속해 있던 그 미군 포로 수용소는 음식도 그런대로 괜찮고 숙소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용소에서는 이렇게 손톱 밑에 대나무 조각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문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고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수용소에 비해서 여기 미군 포로들은 훨씬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어 중령이, 윌리엄 메이어 중령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외부적인 환경은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참 이상하다. 이런 의구심을 품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극단적인 절망과 자포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포로 수용소는 군인들이, 북한 병사들이 자아비판을 아주 혹독하게 시켰답니다. 자아비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를 비판해봐라. 그것도 모자라서 너 옆에 있는 사람 밀고 좀 해라. 뭔 흠이 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비판하다 보니까 자기가 버러지 같고 또 남을 밀고 하다 보니까 남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이런 환경 속에 놓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비교적 편안한데 음식도 괜찮았고 잠자리도 괜찮았는데 그 영혼이 그 내면이 썩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삶에 대해서 줄을 의지를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며 사십니까? 부정의 말들을 할 수도 있고 긍정의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의 말을 자주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긍정의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내 눈에는 네가 너무 보물 같다. 너무 소중하다. 내 눈에는 너무나 네가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야, 너 진짜 보배롭다. 너 진짜 존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어떻게 그렇게 멋있니? 라고 말씀하시겠죠.
뭔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 건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민족이여, 허물진 백성이여, 흉악한 종자여, 타락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도다. 여기에 칭찬할 만한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흉악한 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욕할 수 있는 분인지 참 놀랐어요. 그렇게 표현한 이 흉악한 종자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 눈에 너는 내 자식이고 내 눈에 보배 같고 내 눈에 존귀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존재,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보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가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배우자, 내 자식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잘나서 사랑하세요? 똑똑해서요? 아니면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은 기자가 많은 아들을 둔, 자식들을 둔 그 존 웨슬레의 어머니 요한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들은 훌륭한 자식들이 너무 많네요. 너무 대단한 장한 어머니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솔직히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우세요? 그 질문에 이거 우문이죠. 조금 어리석은 질문 아닌가요? 이 어머니는 아주 현 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글쎄요. 내 자식들은 열 손가락 어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어요. 하지만 좀 더 못난 자식, 어떤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아픈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낙심하면 그 낙심한 자식이 다시 길을 펼 때까지는 그 낙심한 자식, 지질이 못나서 앞가름 못하면 그 못난 자식이 앞가름을, 자기 앞가름을 할 때까지 이 어미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 가더라고요.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어떤 자식이 못나면요,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어떤 자식이 병들면 그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네가 못나서다.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네가 너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치지도 못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이 너에게 꽂히고 내 눈길이 너의 삶에 머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는 단어로 표현으로 다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셔요. 여기 내 것이다라는 단어는
한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고 부하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전투에 나를 위해 싸워준 부하들이 너무 대단하고 장해서 기특해서 이 전리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수 나눠줍니다. 목숨을 나눈 형제여, 나 그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리품들을 나눠줍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데 내 눈에 내 마음이 끌리는 한 가지, 내가 절대 쉬어야 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을 부를 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절대 쉬어야 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어야 된다. 너무 사랑하기에, 너무 소중하기에, 너무 보물 같기에, 너무 존귀하기에 이것만큼은 쉬어야 할 수 없다. 미안하다. 사랑하는 부하들이여. 이것만큼은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눈에 너는 보배 같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어서 4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너를 꼭 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어주겠다.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다른 민족,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민족도 내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흉악한 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작은 점과 같고 섬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내어주시겠다고 3절에는 고백합니다. 아니 당시 가장 광활한 땅이었던 이 에티오피아와 스바, 이 지금의 전 아프리카를 통칭하는데 말하는데 그 아프리카 온 땅을 다 내어줄 수 있다고, 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참 어리석은 흥정 같아요. 어리석은 교환 같아요. 어리석은 거래 같아요.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PEI에 딱 둘러보더니 프린스 에드워드 이 아일랜드를 섬을 한번 봤더니 PEI를 봤더니 너무 반해가지고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곳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미국 전부를 줄 테니까 바꿉시다 라고 거래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 얼마나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거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 같은 작은 섬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가장 광활한 땅 아프리카 전역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이런 터무니없는 거래를 역사 속에 한 번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과 우리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래요. 우주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 김봉국을 바꾼 사건이에요. 그것은 어떤 작은 섬과 이 온 세계를 바꾼 것보다 더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교환이었습니다. 가치를 따진다면 운동선수가 스포츠 구단과 계약을 할 때에 몸값은 그 사람의 실력과 가치를 따지잖아요. 실력은 아주 낮은데 연봉은 터무니없이 높게 잡으면 그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계약이 성사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사람의 가치를 대비해서 몸값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신 몸값,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몸값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비싼 거예요. 제가 보고 놀라 잡혀질 만큼 너무 비싸요. 진귀해요.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꾸셨지 않습니까? 저만 바꿨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바꾼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에요. 역사 속에 나를 위해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물통이 내면의 물통이 잘 채워졌다면 우리도 눈을 들어 누군가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들, 교회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며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뭔가 닮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식들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그 훈련을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은 참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당신이 없었다면 얼마나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목장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 때문에 제가 많이 힘을 얻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존재만으로, 당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고 침체된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격려하는 말 대신 독한 말을 합니다. 사나운 말을 합니다.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반대로 역동적인 교회, 그런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 줍니다. 가정도 회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어가 죽어 있는 가정과 교회는, 직장은 죽습니다. 분위기가 죽어 있습니다. 언어가 살아있고 긍정적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들이 실험을 했다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물컵 두 개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양파를 넣어둡니다. A, B로 특별히 이름도 짓지 않았어요. A, B. A는 매일마다 그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야, 나 너 좋아해. 너무 예쁘다. 사랑해. 이런 긍정의 말을 하게 해주고 B에는 만날 때마다 아유 꼴보기 싫어. 넌 뭐든지 못해. 이렇게 부정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왼쪽에 물컵에 담긴 양파에는 새순이 나고 곱게 푸르른 싹이 자라났어요. 근데 오른편 부정의 말만 들은 이 컵은 물이 썩어버렸어요. 물이. 물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육각형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결정체를 만듭니다. 근데 부정의 말을 들으면 물이요. 결정이 깨져버려요. 일그러져 버려요. 짐승은 어때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이런 생명이 없는,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물이나 짐승도 사람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죽고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람의 말 때문에 죽고 산다는 거 안 믿겨지세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는 보배롭다 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당신은 너무 귀해요. 당신은 우리 가정에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 직장에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없으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일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구장이 빌리 그레함, 20세기 위대한 전도자이고 미국의 영적인 아버지로 불려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분이요, 어렸을 적에 아주 말썽장이었답니다. 아주 개구장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러 꾸중을 들었대요. 야 이놈아, 넌 커서 대체 뭐가 되려고 이렇게 매일 쉬지 않고 말썽을 피우냐. 그렇게 말썽장이어서 꾸중을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하도 하는 듯이 미워가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대요. 근데 유일하게 그 빌리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한 분이 계셨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어렵게 칭찬거리를 찾았나 봐요. 정말 하는 짓이 하나같이 너무 못돼가지고 칭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항상 빌리를 보면 일단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빌리야 넌 참 말을 잘해. 그것밖에 칭찬할 거리는 없었나 봐요. 넌 참 말을 잘해. 네가 말하면 참 재밌어. 하나님이 네가 말 잘하는 그 재능을 들어쓰신다면 넌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야. 그 말 잘한다는 거 한 가지를 그렇게 끊임없이 칭찬해줬대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설교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가 어려서 그렇게 말을 잘했다는데 너는 말하는 것 빼놓고는 모두 다 엉망이야. 못됐어. 너가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사람들이 이 작은 장점을 보지 않고 그의 단점들을 놓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이 99%의 단점을 보지 않고 1%의 장점을 보고 끊임없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빌리야 넌 말을 참 잘해. 하나님이 너의 장점을 사용하시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준 덕분에 빌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의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것, 세상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 많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 대한 평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시겠냐고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 주시겠어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후하지 않아요. 점수가 6점, 7점 몇 점 주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시고 늘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사랑의 꽉 찬 고백입니다. 사랑으로 꽉 찬 고백입니다. 격려로 꽉 찬 고백입니다. 성경을 편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수화기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아주 중요한 전화를 거시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화기를 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진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누가 그런 격려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줄 수 있겠어요? 배우자가 줄 수 있겠어요? 상사가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그 격려와 사랑으로 가득한 책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물통에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의 고백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도 살릴 수 있고 내 배우자도 살릴 수 있고 내 직장 동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 남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눈으로, 그 벅찬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의 영혼 또한 살릴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세상에 둘도 없으신 분, 우리가 흉악한 종자로 살 때에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넌 내 것이다. 아무도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너무나 아깝기에 못났지만 더 마음이 가는, 지지리도 못났지만 더 눈길이 머무는 너는 내 것이라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참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물통이 가득 채워짐을 느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펴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꽉 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격려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